자, 파이팅! 갑시다! 오늘은 내가 봤을 때 곡궁 시작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꼬라파동입니다. 오늘 패치가 자, 야 이거 이성 카직스 플러스 고용포 나오는데 이거 카직스 각이에요? 흔치 않게 나오는 건데 패치는 거 위주로 한다 했는데 이 기회는 못 참죠. 이거 일단 이거는 니달리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리롤 카직스 살짝 발만 담가 볼게요. 그러니까 카직스를 하려면은 초반에 이렇게 잘 나오고 이걸로 피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맞죠. 트럭을 몰면서 어거지로 카직스를 가면은 보통 망하는 게 맞고요. 아 근데 니달리가 조금 회피 확률이랑 그런 게 너프돼가지고 약간 손해긴 하네. 야, 곡궁을 쓸 데가 없지. 나가 이거 그리고 이자까지 챙겨봅시다. 아 근데 얘 나도 지금 패치된 게 첫 판이라서 약간 어떤 덱들이 많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. 상대방들이 뭔 덱을 할지 지금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어. 누구야 누구? 제발 모른 척 해줘. 자 이거는 방템이나 낭낭이 챙겨주면서 갈게요. 자 녹턴으로 암살자까지 받아주시고 용괄까지 만들어서 바로 아이템 소모해주고요. 그러니까 아이템 아끼면 안 돼. 왜냐면은 카직스 덱은 이 슬슬 유통기한이 오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무조건 5연승 한다는 마인드로 가두겠습니다. 어우 야 잠깐만 기생명체 너무 센데? 아 이거는 조금 이기기 힘들지도. 근데 이거 용발이라서 이길 수도 고립 데미지라서 이거 이길 수도 아쉽다. 소리. 너무 아쉽다. 카직스가 지금 3마리 나오고 1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너무 불안해요. 아이 아이템이 망했네. 자 여기서 이제 카직스가 겹치나 한번 슥 체크 한번 해보고 어? 이 새끼 뭐야 리롤 카직스 덱은 아닌 것 같은데. 자 카직스 한번 해봅시다. 묶고 더블로 가. 협. 그 정도까지만 뭐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래도. 이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감시자 너프일까요 버프일까요? 그러니까 감시자가 그거 있었죠. 그 보호막이랑 공속이 좀 줄어든 대신에 이제 풀템한테 바로 버프 가니까 나는 모르겠어요. 해봐야 알겠는데. 루시안이 좀 더 세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지 않은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패치가 좀 좋긴 해. 패치 너무 그리웠어. 패치하니까 좀 할만한 게 많아졌죠. 전에 우와 야 이게 한 방이 안 나? 야 고립인데 저게 한 방이 안 난다. 카직스로 이기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자 요거는 안돼! 아씨 인피가 볼라했는데 이러면은 4원짜리 BF. 오야 근데 카직스랑 진짜 이 그라가스가 알맞게 너무 잘 나왔네요. 이거 찬란 아이템만 기가 막히게 한번 떠준다면은 이거 카직스로 큰 거 한번 오겠는데? 이거는 실례합니다. 미쳤다. 오늘 고라파동의 날이다. 와 미쳤네. 야 이게 뭐냐? 기대를 안 하고 하니까 진짜 게임이 잘 되네요. 희한하네. 이거는 진짜 최소 순방이죠? 순방 못하면 말도 안 되죠. 역사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 판에. 삼성이 진짜 깔끔하게 나왔어. 와! 푸른 축복까지 나왔어! 야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카직스에 푸른 축복 넣는 카직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. 아 이거 카직스 삼성이 벌써 나와버렸심디. 뭔 소리지? 자 이렇게 평타로 빠르게 궁극기를 쓸 수 있는데 장점이 이게 초진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블루가 주문력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깨알같이 카직스 고립딜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 못 막습니다.
야, 아이템까지 이게? 진짜 될 판인데요? 야, 니달리 성과. 이거 레벨업 계속해서 해주고요. 자, 풀텐 나왔습니다. 이거 못 막죠? 임피고연포 찬란한 블록 카직스로 다 한 번에 트럭 몰면서 수긍수긍 잘라버릴게요. 야, 이런 데는 조금 근데 빡세긴 하다. 어이구, 주문술사가 또 리워크가 됐죠. 무한조물력 증가가 되지만 카직스가 몇 대 치면 녹는데 어떻게 무한조물력 증가를 합니까? 의미가 없죠. 이게 그니까 피읍은 그냥 빛의 인도자로 때워. 다 필요 없어. 아, 여기서 잠깐 나왔으면 대박인데 까비. 이거는 연운 먹어서 얼심각을 좀 봐주고요. 계속해서 레벨업 가겠습니다. 이러면은 이게 낫다. 이걸로 가자. 어우, 뭐야 이 리롤 악동은. 살짝 무서울지도. 야, 뽀삐 녹일 수 있냐 이거 빨리? 아, 이게 카직스 덧발토 못 쓰면은 룰루 같은 거에 취약해가지고 좀 문제긴 하거든요. 빛의 인도자 터졌고. 야, 문제가 안 된다. 야, 진짜 세다. 정선도 괜찮긴 한데 블루도 이거 다 패면서 다 죽이고 댕기고 있어요. 지금 1, 2등, 1등이랑 3등이랑 2등이랑 다 죽이고 댕기고 있어. 드라카이성 좋고, 그리고 한부 레벨업 좋고요. 어, 만났다. 약한 애 만났다. 약한 애 만났다고. 와, 좋아요. 슥슥. 아, 좀 혼자 돌아댕기는 녀석들 한 번에 잘라주고 싶은데. 아이, 공속발. 하지만 이게 그라가스 삼성이 진짜 은근히 잘 버텨요. 이게 카직스 덱 핵심은 카직스 삼성도 있는데 그라가스 삼성까지 나와가지고 그 야무지게 앞라인에서 버텨줘야 돼. 야, 그거를 견제를 해야지. 희상아 뭐해, 여기 케일 줬잖아. 와엄마 미쳐버리겠네. 2등만 해도 이러면은 약간 감지 덕지일지도. 아, 이거 불안해졌네요 갑자기. 여기를, 아씨 뭐야, 정선을 또 만들고 풀템을 넣었다고 여는 케일로? 아, 이거는 선 넘지. 아, 이거 뭐냐. 이 게임 난이도 50% 올라갔습니다. 지금 하이 난이도가 됐어요. 야, 차라리 내가 지금 만나서 어떻게 이겨버리는 게 낫긴 한데 만나질 않네. 그렇지. 오케이. 여러분, 정선은 나약한 아이나 가는 겁니다. 그 전에 죽여버리면 되죠. 이 블루랑 빛의 인도자로 그냥 슥슥 썰면은 다 죽여버린다고요. 오, 너무 좋다. 바로 봐. 이거지. 그러고 레벨업 계속. 여기가 희상이. 아, 얘가 연운만 견제해줬어도 좋았는데 뭐 크게 상관이 없다. 여기는 뽑을 거 다 뽑았네요. 카르마도 뽑고 가렌도 뽑았는데 나의 마음은 뽑지 못했지. 어? 희상아? 아, 어이구, 지크 나왔네. 그래도 일단 다음 턴에 장갑이 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. 이거긴 하거든 지금 당장에.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신드라가 던져. 신드라가 던져가지고 문제야. 던지는 거를 방지를 해야 돼, 방지. 야, 왜 이렇게 나는 1등이랑 안 만나냐? 여기도 피네스틱 좀 빡세긴 한데 막도 빡세다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또 빡센 건 아니고 빡세고요. 아, 블록카직스 하지 마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이거 아닌가? 이거 좀 아닌가? 이게 뭐냐? 솔라리라도 갈까? 근데 이거 이기려면은 지크 가야 될 것. 케일 견제하고 더블 지크 쓰자. 아, 모르겠다. 인생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. 야, 생각해보니까 이거 예전에 니나 마칼리 템트리네. 인피고연포 블루 거기다가. 아, 찬란한 블루는 크게 의미가 없구나. 와, 봐봐, 카직스 직구 두 개 주니까 미쳤는데? 야, 더 좋은데? 잠깐만. 야, 더 좋아졌어. 야, 이거구나. 여기에 덧발톱 하나만, 진짜 완제품 하나만 들어와봐. 우승까지 다이렉트로 가줄게.
여기는 점프 방향이 좋진 않죠? 와 좋은데 점프 방향? 바로 녹인다 하이버딩. 요즘 딩거가 아 거기다가 이번 패치에 또 딩거 너프 버전이거든? 그래갖고 딩거가 진짜 빨리 잘 녹아. 근데 졌네? 뭐지? 왜 지는거지? 이상한데? 서풍이라도? 이러면 레벨업하고 나도 망령 추가하는게 좋겠다. 레벨업 갈게요. 일단 볼베라도 나가면은 나이스. 볼베 스턴이 솔직히 까다로운 거였거든. 그렇지. 이게 카직스가 덧발도 뚫거든요. 그게 진짜 큰 장점이긴 해.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덧발톱도 뚫을 수 있죠. 나이스. 야 나 진짜 1등을 왜 안 만나는 거야 이거. 1등 매치 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 한 번 안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 손해보고 있어. 아니 이거 창조 손해인데 이 정도면은. 아니 이거는 배치가 아니 왜 이래. 1등 좀 만나와. 나만 1등 안 만나. 고학 중에 와 그니까 고학이 진짜 좋아졌다니까. 지금 봐봐 K1덱도 이기잖아. 지네요. 와 나이스 티모. 뭐야 저 BF 하나 화나게 만드네. 아니 뭐가 게임이 이상합니다. 자 좀만 리롤 굴려보죠. K1은 어차피 2성 나올 것 같아. 아씨. 또 여기 만났네. 아니 안 만나? 야 아니, 나도 1등 만나고 싶어. 서풍도 1등 전용 패치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. 억울해. 아 너무 억울해. 1등 안 만나. 야 1등 좀 만나자. 1등 좀 만나자. 나 죽어요 선생님. 잠깐만 알람 씨. 아 잠깐만. 비고 의미가 없다. 아 진짜 1등. 와 나 너무 안 만나네. 미치겠네. 와 나 진짜 이겨야. 어떻게 1등을 단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어. 맞게. 와 미친 게임이다 진짜. 덜았다. 이거는 진짜 최소 순방이죠. 아니 너무하네. 아 어떻게 한 번을 안 만나. 아니 만날 수 있잖아.